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여러 권의 사진집을 펴낸 이요셉 사진작가가 이번엔 사진이 들어가지 않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의 경험을 담은 결혼을 배우다인데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이요셉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홍영 기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그는 사진과 글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요셉 작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씀을 따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던 이 작가는 그들의 불행한 모습보다 행복한 모습을 주로 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로 찍는 사진들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들을 사진 찍고 또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작가는 최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결혼을 배우다란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또한 결혼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란 주제로 사진전을 열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란다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 기록하고 그것들을 나눴던 자신의 유명세마저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이요셉 작가의 사진전 러브 모어는 내달 3일까지 안양 감리교회 갤러리 파구스에서 열립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